넘어 바철 유튜버 이티짱 데스. 안녕하세요. 유니티 에반젤리스트 오시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랑 포셉션 뉴런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라이브 모션 캡처라는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너무 귀여운데 아재 목소리죠? 좀 바꿔올게요. 이제 덜 눈갱으로 다른 캐릭터로 로봇 캐릭터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다룰 거는 실시간으로 라이브 모션 캡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션 캡처는 모션 캡처 따로 그리고 렌더링이 따로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모션 캡처 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모션 캡처를 하면서 렌더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중 이번 시간에 다룰 제품은 퍼셉션 뉴런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나 필름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쓰일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버추얼 유튜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배우가 모션 캡처 장비를 입고 이제 연기를 하게 되면은 렌더링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렌더링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비단 버추얼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게임에 필요한 애니메이션 리소스 제작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우가 장비를 입고 이제 연기를 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게 되면은 유니티에서는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나 필름, 이런 애니메이션 작품, 시네마틱 작품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가 막 연기를 하고 나면은 그 모션 캡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렌더링은 후반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니티를 통해서 라이브로 모션 캡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그 렌더링 결과물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보통 우리가 모션 캡처 장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000만 원대 아니면 억까지도 가는 그런 비싼 장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가격이 저렴합니다. 제가 뭐 정확히 가격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긴 하지만 보통 가정에서 VR 환경을 세팅하는 가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고가 제품에 비하면은 정밀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다 보니 많이 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게 뉴런 제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0 버전, 2.0 버전, 그리고 이 프로 버전이 있어요. 근데 1.0 버전은 시중에는 아마 단종된 것 같고요. 2.0 버전하고 프로 버전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각각 독립된 센서들이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 이렇게 팔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 어깨, 그리고 등에도 있고요. 그리고 요 허벅지, 그리고 요 발끝에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장비를 다 입고 나면은 전용 프로그램을 열어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 전용 리시버가 있기 때문에 이 리시버를 PC에 연결시켜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이 커넥트 버튼을 눌러서 연결시켜줍니다. 그 장비 리스트가 뜨면은 커넥트 버튼을 눌러서 연결시켜주고요. 그리고 연결되고 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화면이 잘 보이는데 사실 맨 처음 연결했을 때는 좀 엉망진창으로 보일 거예요. 제가 이거는 캘러브레이션을 한번 거쳐서 좀 제대로 나온 거고, 그래서 처음 했을 때는 캘러브레이션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 버튼 눌러서 세 가지 포즈를 취해줘야 됩니다. 한번 넥스트를 눌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T 포즈, 이제 S 포즈. 이건 조금 길어요. 이러면은 뼈 소리가 나네. 이러면 연결 야, 잘 됐어요. 이제 연결되고 나면은 제가 움직이는 모습이 화면에 잘 반영이 돼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움직임을 바로 유니티에서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모션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안에서 뉴런을 실시간으로 연동하기 위한 SDK는 뉴런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플러그인은 유니티의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시스템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하냐면 사람은 8등신이잖아요. 8등신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8등신이라고 쳐줄게요. 근데 사람은 8등신인데 캐릭터는 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유니티짱 캐릭터처럼 뭐 3등신이다. 하면 SD 타입이다.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시스템이 꼭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유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플러그인에는 이런 리타겟팅 시스템이 들어있질 않아요. 대신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일본 지사의 직원인 K지로상이 올려놓은 뉴런 애니메이터 플러그인을 사용하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구글에서 유니티 뉴런 애니메이터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이 유튜브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이용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 다양한 크기의 캐릭터에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플러그인이 만들어진 지는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별탈 없이 잘 작동을 해요. 그래서 직접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뉴런 프로그램에서 모션 캡처가 잘 이루어진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깃허브 링크에 가서 프로젝트를 다운받으시면은 테스트 씬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 씬에는 3개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 모두 인스펙터를 확인해보면 뉴런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드레스는 뉴런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같은 PC에서 사용한다면 그냥 기본값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뉴런 프로그램을 돌린 PC하고 유니티를 돌린 PC하고 다른 걸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죠. 근데 일단은 저는 같은 PC에서 사용을 하니까 일단 다 기본값으로 놔두고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죠? 큰 캐릭터, 작은 캐릭터 잘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휙! 다만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모델의 리깅이 T포즈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는 이 로봇 카일 캐릭터 같은 경우는 리깅이 T포즈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A포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T포즈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거지로 좀 T포즈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이 로봇을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션 타입을 일단은 휴머노이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컨피규어에 들어가서 인스펙터 하단에서 포즈를 인포스 T포즈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강제로 T포즈로 취급이 되었고요. 던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를 다시 씬에 가져와서 위치를 바꿔주고 여전히 A포즈로 있잖아요. 이걸 팔을 수동으로 좀 올려주면 돼요. 팔을 선택해서 어깨를 조금 올려주고 요도 살짝 올려주고 해서 어거지로 T포즈로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카일에게 뉴런 애니메이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잘 되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모델이 처음부터 T포즈로 되어 있는 거겠죠? 정 여건이 안 돼서 T포즈로 안돼 있으면은 강제로 T포즈를 좀 맞춰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리깅이 완벽한 상태는 아닐 테니까 처음부터 그냥 T포즈로 작성되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역시 모션 캡처 춤이겠죠? 요즘 핵인싸가 되려면 쳐야 된다는 그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유니티 안에서 라이브로 모션 캡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버츄얼 유튜버를 제작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이런 작품에 필요한 애니메이션 클립, 모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도 사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션 캡처 기능 외에도 타임라인이나 시네머신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미디어 컨텐츠들을 쉽고 빠르게 편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관련 자료들은 유튜브 영상의 설명칸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